반갑습니다, 상구입니다. 오늘은 수온이 많이 올라서 뱅에돔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. 뱅에돔 타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쌍바늘 채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줄이 잘 안 보여서 제가 굵은 목질로 쌍바늘 채비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바늘을 달 목줄을 길이를 쌍바늘 중에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길이를 한 90 정도, 90이면 여기 손끝에서 이 반대손이 제 가슴 쪽에 오면 한 90 정도 됩니다. 여기서 잘라줍니다. 잘라줍니다. 지금 제가 하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채비를 할 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제가 다른 건 없고 이제 이런 거 찌 멈춘 고무 민물용이나 이제 우리 뭐 가벼운 찌 사용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뭐 두 개 아니면 네 개 정도 넣어줍니다. 쌍바늘 채비하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중에 이게 색깔이 안 진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뭐 저는 그냥 아무거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끝줄을 잡을 때 뭐 3분의 1 90이니까 한쪽 60 한쪽 30 하고 싶은 길이만큼 이렇게 차이를 두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센터가 되겠죠. 원줄이랑 묶이는 부분입니다. 요 찌 멈춤 고무를 두 개를 뒤로 당겨 주시고 이거는 원줄이고 목줄입니다. 센터 잡은 곳을 잡고 이게 두 가닥이 되겠죠. 제가 매듭을 지을 부분이 여기다 하면 목줄 길이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이렇게 나눠질 건데 요 빨간 색깔 있는 찌 멈춤 고무 있는 부분이 더 길게 하고 싶다 하시면 원줄 끝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당겨줍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쪽이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요 매듭은 그냥 잡은 상태에서 당기고 뭐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 정도 감은 다음에 이 손가락 들어있는 구멍으로 안으로 넣어주고 통과를 시킵니다. 이 매듭은 이제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침이나 간편하게 침을 한번 묻혀주고 지그시 당겨주면 됩니다. 여기서 원줄의 짜투리 부분 이 줄은 잘라줍니다. 아까 맨 처음에 넣었던 찌 멈춘 고무를 그리고 요 끝까지 올려주세요. 아주 작은 삼각 도레를 사용해서 쌍바늘 채비를 하셔도 됩니다. 삼각 도레 같은 경우는 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쌍바늘 채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